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9월, 10월 용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용띠 여러분들, 7월달, 8월달에 제가 큰 여유주를 무는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는가 궁금합니다. 이게 어려운 와중에도 한 번씩 이런 운기가 들 때가 되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그쵸? 그 기분 잘 유지하셨으면 하고. 자, 9월달, 10월달, 추석이 끼어있는데, 제가 용띠 분들 운기를 살펴보니, 안개 속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용띠 여러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조용히 넘어갈 때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개 속에서 조용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십이수나 망신수가 좀 들어옵니다. 구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경거망도 안 하는 게 좋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다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일이라 생각하는 일들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거는 경각심을 많이 더 곤두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시작과 끝이 좀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이런 운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지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자,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7살이 되는 무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 이런 게 시련과 고난으로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니, 너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빨리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특히나 위기 끝에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끝까지 가보지 전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다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걸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끈기와 인내심이 있는 자만이 결과를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인간사회 부분에서는요, 좀 지인관계, 가까운 관계에 있어가지고 관계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좀 실망하게 되는 운기가 좀 들어오게 됩니다. 친구 관계, 가끔 한 번씩 술 마시던 관계들한테서 좀 실망하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봐서 너무 속 깊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이제 운전을 하거나 등산에 가시는 분들 또는 물놀이 가시는 분들, 그런 안전사고 같은 걸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운전, 날씨 안 좋을 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늦은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 뭐 출근하면서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주운전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괜찮습니다. 큰 금전의 흐름이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찬스가 오게 되는데, 나갈 금전도 좀 많아지게 돼요. 뭔가 세금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돈들이 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잘 관리를 해야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9살이 되는 병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호!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웅크리고 계시는가 봐요. 자, 10월달 보니까, 요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일어나게 된다. 굉장히 끈기와 인내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병진생 용띠 여러분들이. 특히나, 올곧게 하는 일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내가 인정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올곧게 하는 일들. 그냥 그런 게 소소한 거 있죠. 길거리 가다가 뭐 쓰레기 안 버리는 거. 남들한테 뒷담화 안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올곧게 행하는 일들.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참 그런 것들이 남들이 안볼 때도 올곧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뜻하지 않게 내가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좋은 성물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인간사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상을 받는다든가, 남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동안의 나의 인격적인 부분, 사람들의 평판적인 부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좀내 매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외적으로 뭔가
성형수술을 한다시든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이런 건강적인, 기능적인 거 말고, 외모적인, 미적인 부분을 좀 관리를 하신다면 굉장히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으실 것 같다 생각, 말씀을 하시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뭐 상여금, 보너스, 뭐 횡재수,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받는 월급 매출 외에 부가적으로 뭔가 지원금이라든지, 뭔가 상여금이라든지, 보너스, 이런 게 나온다 하시니까, 이런 걸로 뭐 여름휴가라든지 추석 때좀 여유롭게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가족들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1살이 되는 갑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다난하다. 이것저것 바삐 움직일 일이 있겠다. 역마살이 좀 많이 드네요. 뭐 이것저것 움직이는 곳이 많은 것 같고, 10월달은 어떨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내가 감투 쓰는 일들이 많다고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 외적으로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잔업, 업무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내가 뭐 내일은 다 끝났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 직원이 들어왔는데 좀 못해가지고 좀 도움을 준다든가, 좀 힘든 사람들 좀 도와준다든가, 이런 감투 쓰는 일, 남들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인간사회 덕망에서는 내가 희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좀 시기 질투가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사람들은 또 기대하고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이런 시기 질투가 들면 또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으셨으면 하고.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간단하게 뭔가 시술을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들어옵니다. 뭔가 건강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난다 이야기하시니까, 고민되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9월달, 10월달에 수술 일정, 시술 일정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살림이 많이 늘어나는 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뭐 차를 산다든가, 새로운 집에 뭐 이사를 간다든가, 컴퓨터를 산다든가, 좋은 가구를 산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여성분들은 뭐 가방을 산다든가, 남성분들은 뭐 자기 취미 활동 뭐 피규어 같은 걸 산다든가,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 살림이 풍부하게 늘어나는 운기가 있으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3세가 되는 인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8월달 지나고 이제 9월달, 그래서 9월달을 5반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10월달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5반기면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특히나 내가 사람들 덕을 많이 보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내가 주변에 좋은 친구, 잘 나가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덕망을 많이 보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덕망은요, 특히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야기하십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해라. 내 주변에 좋은 인적 자원들이 많으니까 함께 해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패턴들 있죠. 뭐 불면증이라든지 소화불량, 또는 뭐 기관지게또 이런 거 먹고 자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컨디션에 난조는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연세가 있으신 만큼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떡고물 떨어질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든, 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뭐 나한테 덕망이 생기는 일들이 많다 하시니까,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고맙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게 받는 사람들은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은 이번에만 주고 다음에 안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말 한마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자존심 챙기지 말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용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웅크리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이 잘될 때, 운기가 좋을 때 뭐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뭔가 기질은 언제 평가가 되냐면은, 조용히 있어야 될 때, 때를 기다려야 될 때, 요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용띠 여러분들은 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도령은 11월달, 12월달 연말로 들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